네, 꿀팁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꿀닷컴 이명수 기자입니다. 오늘 밤 토트넘과 리즈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토트넘 통산 100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전반 28분이었죠. 베르바인 선수가 페널티킥을 유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케인 선수가 이 페널티킥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선제골을 기록했고요. 1대0으로 앞선 전반 43분 케인 선수가 올려준 크로스를 손흥민 선수가 절묘하게 수비 사이로 침투한 다음에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추가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은 이제 토트넘 통산 100호 골이기도 했고요. 2021년 이제 새해 축포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유럽 전역에 이제 한국 선수들, 유럽파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손흥민 선수가 먼저 축포를,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일단은 2015년 여름에 토트넘에 입단을 했는데 이제 6시즌 만에 토트넘 통산 100호 골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또 해리케인 선수와의 궁합이 아주 주목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을 케인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이제 두 선수가 이번 시즌 13골을 합작을 했는데 이는 1995년 96시즌 블랙번에서 앨런 시어러와 크리스 서튼이 이제 한 시즌 합작했던 13골과 동률이고요. 지금 아직 시즌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날 경기를 앞두고 상당히 좀 분위기가 뒤숭숭했거든요. 이제 레길론, 그리고 라멜라, 로셀소 같은 이제 아르헨티나 출신 선수들과 이제 웨스트햄의 란치니 선수, 이제 그 선수도 아르헨티나 국적인데 이네 명의 선수와 가족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가진 사진이 이제 SNS에 유출이 됐다가 이제 황급하게 그 당사자가 지웠는데 이 사진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지금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사회적 우리 이제 한국 기준으로 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4단계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토트넘 구단과 이제 웨스트햄 구단이 모두 화가 나서 이제 아주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라멜라 선수와 로셀 선수는 일단 명단에서 빠졌고 레길론 선수만 벤치에 앉았는데 그런 상황, 상당히 좀 뒤숭숭한 상황에서 일단 손흥민 선수가 100호 골까지 만들어내는데 성공하면서 그래도 아주 성공적인 새해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또 기록 통계가 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100호 골을 기록을 했고 이제 2015년 9월 이후에 이제 토트넘에 합류를 해서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토트넘 선수는 해리케인 선수밖에 없다. 이제 해리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5년 9월을 기점으로 169골을 넣었더라고요. 이제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또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즈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전구단 상대 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케인 선수가 상대했던 프리미어리그 팀들 총 30개인데 30개 팀을 상대로 모두 이제 골을 넣는 또 진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새해 이제 오늘 이제 1월 2일밖에 안 됐는데 새해 벽두부터 손흥민 선수가 또 좋은 활약을 펼쳐줘서 이제 뭐 많은 뭐 팬분들 또 국민들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또한 앞으로 손흥민 선수의 소식 또 발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